4차 산업혁명의 열쇠, 빅데이터. 이를 기반으로 탄생한 인공지능 딜링 시스템, X. 누가 가장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가. 총상금 1억 원이 걸린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 싸게 사는 자가 승리한다. X챌린지 2018 본선 룰을 안내합니다. 참가자는 총 3팀, 예선을 통과한 일반 투자자와 기관 소속 딜러, AI 로봇 딜러인 X가 5일간 실전 딜링 대결을 벌입니다. 코스콤은 5일간 각 팀이 매수해야 할 50개의 종목을 사전 고지하고 당일 오전 8시 그중 무작위로 선정된 10개의 종목을 각 팀에 전달합니다. 각 팀은 실계좌 5억 원으로 코스콤에서 전달받은 10종목을 분할 매수합니다. 매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본선 5일간 진행됩니다. 세 팀 가운데 같은 종목, 같은 수량을 가장 낮은 단가로 매수한 팀이 최종 우승합니다. 인간 참가자가 최종 순위에서 X를 이길 경우 상금 1억 원을 수여합니다. 인간과 AI의 딜링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싸게 사는 자가 승리한다. X챌린지 2018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딱 5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인공지능 대 인간, 인간 대 인공지능. 과연 여러분은 누가 더 싸게 사는 데 이겨 나갈 거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지네요. 자, 간략하게 룰 소개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오늘부터 그리고 금요일까지 5일간 진행이 됩니다. 인간 대 인공지능. 인간 측에서는 예선 참가자 그리고 기관 출신 딜러가 참가하게 되고요. 인공지능 트레이더 X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 두 인간 중에서 X와 대결해서 이기게 되는 이는 상금 1억 원을 거머쥐게 되고요. 주문 대상은 국내 주식 50여 종목입니다. 매일같이 10종목을 미리 사전 공지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상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을 과연 인간이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룰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매매 당일 오전 8시에 랜덤 선택 10종목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5억 원의 실계좌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싸게 사는 이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5일간 종합 집계를 내려서 평균 매수 단가가 가장 낮은 팀이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오늘 오전 8시에 10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전달된 종목은 무엇일지 열어보시죠. 많은 이들의 관심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삼성전기, SOL, LG디스플레이, 그리고 두산중공업, LG, LG유플러스와 LF, 영원무역, 포스코네오 등의 종목이 전달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이들은 사고 있는지, 실시간 매수를 하고 있는지 곧장 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과 기관 딜러 그리고 X의 치열한 대결인데요. 지금 X는 활발하게 매수 금액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 딜러는 아직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일반 딜러도 빠르게 이 매수 금액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일단 절감 금액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출발은 X의 승리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차이는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장 끝까지 가봐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의 현재 종목 단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열어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자, LG는 X가 71,333원에 매수했고요. 기관 딜러 측에서 조금 더 싸게 사가는 모습 확인이 되네요. 일반 딜러가 가장 현재 비싼 금액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기를 놓고 볼까요? 11만 4,500원으로 X가 다소 기관 딜러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를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 딜러가 종목별로 봤을 땐 조금 더 선전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네요. LG유플러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딜러가 가장 낮은 가격으로 매수를 보여줬고요. 포스코데우 놓고 볼까요? 역시 마찬가지네요. 기관 딜러 측에서 가장 낮네요. X와 일반 딜러 측에서는 조금 비슷한 매수 단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딜러 측에서 그간의 매매 노하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걸까요? 일단은 오늘 가장 낮은 가격에 대다수의 종목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출발한 지 몇 분 되지 않았습니다. 장 마감까지 과연 이들의 추이가 어떻게 변화를 보일 것인가 여러분도 체크하셔야겠죠. 결과는 매일 개장 시간대 그리고 마감 시간대 마감 전략 A+ 시간에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없이 체크하시면서 과연 인간 대 인공지능 대결 과연 승리 누가 가져갈 것인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2018 X챌린지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열쇠, 빅데이터. 이를 기반으로 탄생한 인공지능 딜링 시스템, X. 누가 가장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가. 총상금 1억 원이 걸린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 X 챌린지 2018 머니투데이 방송이 독점 생중계합니다.